오늘은 광장동에 갈빗살 데이를 다녀왔어요. 갈빗살 데이는 점심의 특선으로 고추장 삼겹살과 찌개를 판매해요. 반찬이 정말 제 스타일이에요. 내부는 넓고 깨끗하고 창 때문에 밖을 보기도 굉장히 좋아요. 바닥도 예쁘죠? 너무 귀엽죠? 주문한 음식이 나왔는데 전부 다 조리해서 나와서 굉장히 좋아요. 점심에는 냄새가 날까 두려운데 냄새가 하나도 배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괜찮더라고요. 전부 다 익혀서 나와서 정말 괜찮아요. 국물이 시골에서 끓여주는 묵은지찌개 같아요. 돼지 목살도 들어있고요. 그리고 셀프바에서 반찬과 밥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소세지 반찬. 소세지는 이렇게 살짝 데워 먹으면 따뜻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고요. 고추장 삼겹살 한 점과 김을 올려서 밥이랑 먹으면 정말 너무 맛있어요. 한쌈 크게 만들어서 먹어도 되고 콩나물이랑 이것저것 넣어서 만들어서 먹어도 돼요. 떡도 맛있네요.